아니 작년에는 이렇게 냈고 네네. 재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올해는 이만큼 미안해요. 내려 이 사람아 내려. 아 알았어 알았어. 잠깐 쉬지를 못해.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타실까? 아따. 어서오시오! 어서오시오! 어디 가실까? 시흥 세무서로 와주세요. 시흥 세무서? 어디 세금 신고하러 가시나? 세금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아, 세무 일을 하셔? 시흥시청 징수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징수과? 징수과.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때리는 거야? 나 같은 사람 중에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데.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세금이 걷어줘야 돼요. 그건 알지만 네. 그래도 말이야 이거 좀 네. 사정도 좀 봐주고 좀 유예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네. 이거 너무 얄짤 없어. 지금도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 걷으러 간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내려 이 사람아 내려. 미안해요. 나이가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데. 26살. 아니 군대 안 갔어? 군대도 갔다 왔어요. 대학을 안 갔어? 중간에 나왔어요. 아니 대학교 관둔 친구도 여기 네. 여기 시청도 들어가고 그러나? 네 맞아요. 오메 어떻게 들어갔어? 공무원 시험을 받고 시험을 또 잘 봐가지고 이렇게 또 한 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6개월 차입니다 이제. 천재야? 아니 근데 이게 특히 네. 세무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이 또 실무적으로 많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정확하게 네.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주택을 뭐 매매하거나 뭐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이제 취득세를 그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징수과 뭐 전체로 봤을 때는 세금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체납관리 업무 시흥시에서 이제 법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법인 세무조사를 또 나가는 그런 업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뭐 썩 유쾌한 얘기는 아니야? 네, 유쾌한 얘기는 아니야. 유쾌한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돈 내는 얘기니까. 돈 내는 얘기니까. 네, 돈 내는 얘기니까. 그게 이제 지금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모습일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그냥 가서 행정적으로 세금만 걷어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부적인 이제 26대고 갓 들어온 신입이 네. 감당하기에는 좀 정신적으로나 그렇게 있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들어? 업무가 네. 이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취득세가 이제 뭐 최소 이제 몇백만 원에서 아. 몇천만 원까지 아.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치.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네. 예민한 업무를 네.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기해야 되는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네. 주위 분들이 이제 다독여주시고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 멘트는 네. 거기 노래에서 후렴구처럼 나오네. 잘 다독여주시고 잘 가르쳐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 주변에서 그래도 네. 선임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다 잡을 수 있는 거네. 네. 근데 이제 또 전화도 되게 많이 와요. 전화도 되게 많이 오는데 돈이 많이 하겠지. 악성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하죠. 공무원분들이 얘기하기에는 악성일 수 있어. 근데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또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맞아요, 맞아요. 아니 작년에는 이렇게 냈고 네. 재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올해는 이만큼 또 갑자기 이만큼 두 배 더블로 내? 이러면 그렇죠. 그 누가 내가 내 돈 나가는데 돈이 두 배로 올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또 어떻게 그럼 대체를 하시나? 다 들어드리죠. 화장을 많이 들어드리고 법령 안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좀 찾아봐 드리고. 아 이제 잘하고 있는 거네. 네, 그,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우리 형님들 누님들 내가 영상 편집 띄우는 거야. 우리 동년배들 그 세금 많이 올라서 소주 한잔 땡기고 그래. 나도 좀 속상해. 근데 내 건 내야 되니까. 알겠죠? 소주 빠지 그냥. 지금 제보를 받았는데 네네. 뭐 사위? 사위? 무슨 얘기야? 무슨 사위 삼고 싶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좀 계셔? 많이?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취득세 이제 그 부과하는 업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취득세 신고 절차를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아예 빼도박도 못하게 빼도박도 못하게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셨는데 한 30초 뒤에 오셔가지고 혹시 애인 있냐고 그 시청 직원이 이제 따님이 있으신데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네. 어떻게 됐어 그 후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자친구가 있어서 더 힘들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잠깐만 그 네.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 뭐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야? 지금은 혼자죠. 지금 솔로야? 지금은 솔로죠. 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 한번 연락 다시 영상을 네, 주시면 저도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연애야 뭐야?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6개월 만에? 연애를 좀 하고 싶네요. 아 지금은 연애하고 싶어? 네, 근데 연애는 많이 해봐. 많이 해봐요? 왜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서 만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잘
잘 만나요. 나처럼. 나처럼. 이거 꼭 살려줘야 돼. 나처럼. 아 이제 뭐 거의 다 왔어요. 네네네. 이제 택시비를 내야 되거든. 택시비요? 어. 그런데 돈이 없을 거 아니야. 돈이 없죠. 내가 대신 내줄 수는 없고. 네네. 그래서 여기 자 여기서 하나만 골라봐. 네네. 자 뽑으세요. 택시비를 내야 되니까. 뭐나. 너의 노래를 들려줘. 너의 노래를 들려줘. 네. 애창곡. 네. 애창곡 짧게 한 곡 불러주면 한 박자씩, 두 박자씩, 세 박자 맞으시고 원, 투, 쓰리, 포.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너 어떨 것 같니? 어, 내가 이렇게 앞에 분위기를 그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너였다면 어떨 것 같니? 그러면 박자를 이렇게 딱 맞춰서. 내 나이가 어때서 따따따따. 어쨌든 뭐 택시비는 안 받고. 네네. 그럼 저기 내가 거스름돈을 줘야겠어. 네네. 거스름돈. 내가 얼마 내지도 않았는데 거스름돈은. 네. 나랑 셀카. 셀카. 어, 나랑 셀카 찍는 거야. 아 너무 좋아요. 어, 이제 거스름돈 받기 전에. 네네. 공식 질문이 있어. 나에게 시흥이란? 여기 지금 시흥 여기 앞에 시흥시청 앞에. 유채꽃이 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시흥은 아름답구나. 유채꽃과 함께하는 시흥. 감성적이네. 네. 그러면 나에게 세금이라? 앞으로 나의 인생이다. 조금 아픈 인생이긴 해, 근데. 네, 맞아요. 어. 자, 이제 셀카 찍고 마무리합시다. 네, 셀카. 하나, 둘, 셋. 아, 응원합니다. 아, 세금 좀, 조금만 줘. 네. 코로나와 밀접한 문자 좀 안 오게 해라. 알겠다. 신고.